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조국도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오면은 바로 재발로 구치소로 가야 되죠. 그러니 본인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는 찬바람이 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이야기를 길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걸 느끼실지 모르는데 저는 이 매일매일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죠. 또 특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과연 그냥 당할까? 이재명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지금 4개의 재판, 7개 이 사건에서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버텨나가는 이재명입니다. 단식까지 하면서 본인이 염치불구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했던, 업소를 했던, 자기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 병상에서 업소를 했던 그 이재명이죠.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오히려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 판사들을 급박을 하고 검사 4명에 대해서는 자기를 수사를 했던, 그리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 이런 것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해서 사상 초유의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그 검사들을 법사위에 불러서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정청래를 동원을 해서 맹목적 충성파 정청래를 동원을 해서 만신창이로 만들겠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지금 발등에 불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딱 떨어지게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없었죠. 구속영장 두 번 청구가 됐지만 한 번은 국회에서 방탄을 해버렸고 한 번은 국회에서 이재명의 병상 업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30명의 이탈자가 나와서 가결을 했는데 그걸 유창훈 영장판사가 기각을 시켜버린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이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1심 선고를 받거나 이런 게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시화 되고 있죠. 하나는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에 이어서 김성태까지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세 개의 대북송금 축이 있는데 하나는 돈을 준 자, 김성태, 돈 준 자, 뇌물 제공자, 하나는 돈을 받은 자, 뇌물을 공여받은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물론 이재명이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북한에 주라 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죠. 그리고 둘 사이에 브로커가 한 명 끼어있죠. 브로커 누구? 이화영.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브로커 9년 6개월, 그 다음에 돈을 준 자 3년 6개월, 무슨 뭐 다른 뇌물 같은 것도 뭐 배임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것이,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또 이재명의 경기도가 내야 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대납해줬다. 그래서 돈을 준 자와 중간에 낀 브로커 역할을 한 이하영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그리고 그 같은 판사, 신진호 부장판사가, 같은 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재명이 재판부 바꿔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그것은 기각될 게 거의 분명하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그 이재명 입장에서는 완전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는 것이죠.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유전교사 사건, 유전교사 사건이 1심, 그러니까 1심이 9월 말에 놓고, 구형이 9월 말에 놓으면은 10월 말에 1심에 놓죠. 근데 그거보다 더 이재명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게 바로 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게 9월 6일 날 구형이 선고가 되고 10월 초에 1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633인데 1심이 6개월인데 지금 벌써 2년을 걸으셨으니까 2심 3심을 3개월 그대로 하면은 내년 말 되면은 이재명의 선거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최대 전략은 다음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뭐들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 끌고 다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피선거권이 있어야지 대선에 출마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뭐라도 나오면은 다 이제 유죄감인데 출마를 못 하죠.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다음 대선 때까지, 3년 가까이 남은 대선 때까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전략이었는데, 이게 선거법 같은 경우는 내년 봄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재명은 뭘 해야 되느냐? 이재명 입장에서라면은 대선 앞당겨야죠. 대선 앞당겨서 치러야죠. 그럼 대선 앞당기려면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죠. 박근혜 정부 때처럼. 조기 대선이 실시돼야지 자기가 그 전에 선거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게 이제 자기 거 나중에 대통령 돼서 슬퍼 사면한다. 이 구도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에게 막 그 닥치니까는 실제로 지금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말로 한마디 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한 세 가지로 제가 탄핵 정국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입니다. 국회 청원에서 130만 명이 동의를 했다. 그래서 탄핵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열어서 이 법에도 없는 겁니다. 법 규정도 멋대로 이것도 해석한 거죠. 청문회를 열어서 이 탄핵을 사실상 시작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39명의 정인을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39명 중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도 있고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종섭 전국 박무 장관도 있고 그 다음에 용산의 경호처장 김용현인가요? 경호처장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 부르겠다는 거죠. 이번 금요일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금요일날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산에서 뭐 그 김건희 여사나 뭐 경호처장 같은 사람들 부르겠다고 그때 며칠 전에 용산에 막 그 몰려가가지고 그 뭐 그 저기 그 정인 출석 요구서 이걸 막 던지고 오고 그렇게 했죠. 실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게 하나 있고 지난 토요일에 거리 길거리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회를 열어서 그 명분은 무슨 뭐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뭐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이런 명분을 열었지만은 거기에서 박찬대는 지금 원내 대표로 시켜놨죠. 저는 원내 총무라고 그러지만은 사실상 초대됐으니까 사실상 임명을 했으니까 이재명이 어쨌든 박찬대는 지금 민주당의 대표 권한 대행이라는 자입니다. 대표 권한 대행이라는 자가 거기서 탄핵을 언급을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당의 황운하도 탄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대통령 탄핵을 야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그래 탄핵을 하려면은 뭔가 건수가 있어야죠. 자기들은. 건수가 있어야 되니까 최상병 특검법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으로 올라가서 자기들은 일단 뭐 가반수니까 가결을 시켰지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결해서 3분의 2가 안 돼서 폐기가 됐죠. 그걸 또 22대 국회에서 다시 올려서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재의결을 하겠다는데 재의결을 해도 부결될 게 뻔하니까 꼼수로 상설특검법을 고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락갈기, 그러니까는 그 꼬투리 잡기, 탄핵 거리를 만들기 위한 이 시도에도 나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은 탄핵 정국이 시작이 됐다. 이번 주 금요일에 벌써 청문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시작을 했다. 그 거리 집회에서 박찬대, 황운하가 탄핵을 외치고 있다. 그리고 탄핵 건수를 건지기 위해서 특검법
특검을, 그 상설 특검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면은, 이, 분명히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는 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박찬대가 뭐라고 했냐면은, 토요일 날 집회에서, 이거 잘 들어보시면은, 저는 섬뜩하다고 느낍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재명이 벼랑 끝에 서니까 이 사람들이 발벗고 나섰구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 박찬대가 뭐라고 했냐. 민주당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민이 뭐 무슨 명령을 했죠? 본인들은 맨날 총선민심 하는데 총선민심 다 변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고 황운하는 탄핵 열차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 황운하 뭐라고 했는지 보시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황운하는 본인도 지금 이 1심에서 징역 3년 받았죠.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그 해가지고 3년 받았으니까 본인도 다급한 겁니다.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지 자기도 살아남으니까. 황운하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하시는 여러분의 고생이 아스팔트가 차가워지기 전에 끝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스팔트가 차가워지는 겨울 전에 탄핵을 끝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울 전에 탄핵 끝내겠다. 왜? 이재명이 겨울 지나고 나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모든 걸 잃게 되고 민주당은 434억 원 선거보조금 토해내야 되니까 그 전에 탄핵에서 끌어내리겠다. 황운하 본인도 마찬가지고 황운하도 지금 1심 곧 2심에서 2심에서 법정 구속될지도 모르고 뭐 대법원 가더라도 언젠가는 3년 살아야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조국도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나오면은 바로 재발로 구치소로 가야 되죠. 그러니 본인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는 찬바람이 불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이야기를 길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이게 지금 탄핵 정국에 이미 돌입을 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문회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강행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주의 소유를 위한 최후 보루인 탄핵이 사실상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이재명을 비롯해서 조국, 이 사람들은 사생결단이기 때문에 탄핵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